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12년 만에 풀체인지급으로 변신하는 모하비 페이스리프트가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총 4부에 걸쳐서 모하비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요, 해외에서 처음 목격된 모하비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텔룰라이드 콘셉트와 유사하다는 점을 알려드렸죠. 지금 되돌아보면요, 가장 설레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는데요. 모하비 페이스리프트가 텔룰라이드 콘셉트를 닮았을 것이라고는 그 당시에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모하비 페이스리프트 세 가지 경쟁력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목격된 모하비 페이스리프트 위장막 차량을 분석해드렸습니다. 텔룰라이드 콘셉트와 얼마나 닮았는지 중점으로 비교해드렸었죠. 비교를 통해서 세 가지의 경쟁력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텔룰라이드 콘셉트를 닮은 새로운 디자인이 외부 디자인이 적용된다. 국내 유일의 6기통 3.0 디젤 엔진이다. ADAS와 같은 최신 안전장치와 주행장치 그리고 실내 디자인이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요, 모하비 페이스리프트 콘셉트 마스터피스라는 제목으로 서울 모터쇼에 공개된 모하비를 직접 보고 실제 출시될 양산차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강렬한 인상의 모하비 마스터피스는요, 양산차가 선보이기 전에 마지막 콘셉트인데요, 예상보다 멋지고 압도적인 느낌의 디자인은요, 연목구름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연목구름은 실제 출시될 양산차와 몇 가지 작은 디테일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그 당시 알려드렸었죠. 4부에서는 모하비 페이스리프트 양산차 미리보기 5가지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알려드렸는데요. 모하비 페이스리프트 콘셉트와 실제 출시될 양산차 간의 외부 디자인을 중점으로 비교해드렸습니다. 실제 출시될 모하비 페이스리프트에서는 헤드램프 커버가 새롭게 적용이 되고요, 그릴 중앙부에 있었던 라이팅이 사라질 것 같다는 의견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안개등의 형상도 콘셉트에서 선보인 세로 타입이 아니라 그 가로 타입 두 줄로 바뀔 것이라고 알려드렸었죠. 후진등은 테일램프 중앙에 새롭게 위치하게 되고요, 콘셉트에서 선보인 라이팅 레터링은요, 라이팅 효과가 제거된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번 오브에서는요, 모하비 페이스리프트 실내 공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정보를 제보해주신 봄의 땡머니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유해주신 소중한 정보는 구매 예정자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보해주시면 연목구름이 소중한 콘텐츠로 제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모터쇼를 통해서 동케볼케는 실내의 디자인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렌더링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에 모하비 페이스리프트의 운전자 공간이 포착되었죠. 모하비 페이스리프트는 외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도 완전히 변경되기 때문에 단순 상품성 강화 버전인 페이스리프트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현행보다 높은 상품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모하비 페이스리프트의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개되는 위장막 차량은 실제 양산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 중앙 부분의 그릴은 연목구름이 3부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콘셉트에서 선보인 헤드램프와 헤드램프 사이에 있었던 라이팅이 제거가 되고 크롬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장막 차량에 장착된 타이어는요, 265, 50R, 20인치로요, 고급 트림의 차량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전에 목격된 운전자 공간은 사실 저화질 이미지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디테일을 확인하기 힘들었습니다.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었죠. 내부도어에 장착된 버튼들을 보시게 되면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의 느낌과 소재들은요, 텔룰라이드에서 본 것과 유사하죠. 그런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행 모하비와 비교해보시면 10년 이상 된 차량과 풀체인지가 적용된 차량을 비교하는 것처럼요,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재질은 어떤 무광의 어떤 매트한 소재에서 유광의 하이그로시 재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열 트위터의 위치는요, 도 손잡이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죠. 아마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스피커의 위치도 텔룰라이더와 유사한 점을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운전석, 계기판, 우측, 하단 쪽이죠. 계기판 조명 스위치가 제공이 되고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모하비와 계기판 조명 스위치를 비교해 본다면요, 정말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세월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아 콘솔 박스 주변의 버튼도 새롭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가까이 보면 통풍 시트와 그리고 하단에 열선 시트 버튼이 기아 노브를 중심으로 상하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해한 점이라면 렌더링에서 컵홀더 하단의 스위치가 좌우로 배치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자동차 커뮤니티에 포착된 차량에서도 비슷한 위치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실제 포착된 위장막 차량에서는 텔룰라이드와 비슷한 위치에 통풍 시트와 열선 스위치가 상하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트림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아니면 터레인 모드 장착에 따라서 콘솔 디자인에 좀 변경이 있는 것인지 현재는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운전석 상부에 위치한 오버헤드 콘솔 디자인이 변경되었죠. 현행보다 훨씬 길어진 헤드 콘솔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룸밀러 하이패스 기능은 뭐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최신 차량에 적용된 빌트인 캠 등의 기능은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열 상부에는 천장 송풍구가 제공되는데요. 대형 SUV만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한 감성 수준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현행 모하비와 비교해보면요, 퀄팅 나파가죽 시트의 패턴이 확대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등받이 부분과 허벅지 하단 부분까지 현행보다 훨씬 넓게 적용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 디자인입니다. 중형급 SUV에서 제공되지 않는 온도와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현행 모하비보다 훨씬 고급스럽고요. 또 중간에 토글 방식으로 조작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할 것 같습니다. 최근 공개된 팰리세이드와 비교해보더라도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하비가 상위 버전의 대형 SUV라는 거죠. 연목구름이 새롭게 출시될 4세대 소렌토에서 2열 송풍구 디자인을 극찬했죠. 기아차의 실내 디자인을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소폭의 디자인 변경만 적용되었던 모하비는요, 사골, 그리고 사골을 넘어서 화석이라는 별명이 그동안 항상 수식어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외부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내 디자인까지도 완전히 변경된 점을 같이 알 수 있었죠. 한마디로 단순한 상품성 변경 버전인 페이스리프트이지만 텔룰라이드가 국내에 출시될 때까지 기아차의 대형 SUV의 긴 공백을 채우기 위한 전략인지 풀체인지 수준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계보로 본다면 팰리세이드나 또는 텔룰라이드 같은 경우 기아나 현대차에서는 외부에서는 뭐 대형 SUV라고 하지만 준대형 SUV가 정확한 세그먼트상의 표현이고요. 모하비가 국내 유일의 대형 SUV라는 점은 이러한 점 때문에 변화의 수준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족도가 높았던 6기통 디젤 엔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강력하면서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높은 퍼포먼스를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모하비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수요도 예상보다 꽤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대차 준대형 SUV인 팰리세이드가 처음 공개가 되었을 때 그 당시 국내 대형 SUV 시장은 연간 한 3만 대 정도의 판매량을 제공해왔지만 지금은 중형 SUV만큼 잘 팔리는 차량이 되었습니다. 모하비 페이스리프트도 이런
대형 SUV 시장의 확대를 기대한 것인지 그 변화의 폭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모하비의 어떤 별명처럼 따라다녔던 사골과 화석은 이제 앞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모하비 페이스 리프트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된 것 같습니다. 벌써 5부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마지막 6부에서는요, 첨단 주행장치, 그리고 편의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테일한 정보를 종합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한 1년 정도 모하비의 페이스 리프트의 소식을 전달해 드린 것 같아요. 연목구름의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구독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연목구름은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